여러분 안녕하세요. 영희예요. 오늘은 크리스탈 레이크 캠프그라운드에 왔습니다. 여기는 first come first serve 캠핑장이라서 조금 일찍 도착을 하셔야지 좋은 자리를 찾으실 수 있고요. 여기가 룹 A부터 G까지인가? 굉장히 많은데 그 뒷부분에 있는 룹이 닫아서 저희는 룹 B에 있는 35번 사이트를 선택했어요. 저는 그냥 이게 산 중턱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차를 타고 오니까 거의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뒤를 보시면 산 꼭대기가 보입니다. 올라오는 길도 엄청 무서웠어요. 저희 지금 3시에 도착했는데 딱 차에서 내리니까 생각보다 바람이 쌀쌀하고 추운 거예요. 이게 산 꼭대기다 보니까 조금 기온이 낮아요. 그래서 오늘 캠핑 오기 전에 배트리버가 자기 안에 막 옷 껴입는다는 거 제가 피칭하고 그러면 덥다고 나중에 그냥 패딩 하나 입으면 된다고 얇게 입으라 그랬는데 얇게 안 되겠는데요? 해가 지면 온도가 뚝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텐트 빨리 피칭할게요. 저번에 이 헤드 달린 부분을 제대로 안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헤드가 여러 개인데 이 구멍에 제일 맞는 헤드로 끼워줬어요. 아직 안 있나? 바람이 더 안 들어가는데? 아니 안에 버튼이 들어있는지. 어? 눈을 안 뺐네. As usual. 여보야, 생각해보니까 이거 팩을 먼저 했어야 됐다. 돌이다 돌 들어가지가 않는다. 텐트 칠 때 이제 공기 주입하기 전에 팩을 네 군데다 받고 시작을 했었어야 됐는데 까먹었어요. 그래서 공기 다 주입하고 이거 자리 많네? 뭐 이러고 있었더니 팩을 안 박았던 거예요. 그래서 배트리버가 열심히 팩을 받고 있습니다. 여러분 지겨워도 어쩔 수 없어요. 이거 겨울 이제 따뜻해지면 못 쓰는 거라서 자주 써줘야 돼요. 쓸 수 있을 때까지는. 저녁 때 추우면 텐트 안에서 보드게임이나 하려고 이것도 다시 챙겨왔어요. 딱이죠.
뒷배경이 진짜 사귄 것 같아. 오빠 거 이거 내게 다 빠진 거 알아? 헐. 내게 빠졌어? 아 어쩐지 밑에 뭐가 없더라. 근데 좀 깜짝 놀랐어. 난 내 거 끼우려고 보니까 안 들어가가지고. 저거 저 경치를 보면서 밥을 먹어야 되나? 이렇게? 그렇지? 어. 이렇게? 그것도 좋을 것 같아. 굴이 있을지도 모르겠네. 일단 나무 사러 갔다 와볼까? 그러면 이거 세팅을 끝내고. 오케이. 그러면은 저희 여기 앞에 크리스탈 레이크 카페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나무 살 수 있거든요. 5시까지밖에 운영을 안 해요. 그래서 얼른 가서 나무 사올게요. 5시 12분 남았어 지금. 빨리 가야 돼. 12분 남았다고? 큰일이야. 빨리 가자. 빨리 가자. 여기가 제가 말한 그 카페인데 아까도 문이 저렇게 바로 닫혀 있었거든요. 근데 아직도 닫혀 있네요. 오늘 아마 오픈을 안 하나 봐. 근데 여기는 반짝반짝해서 막 오픈이라고 적어놨어. 망했네. 나무 못 사요? 나무 못 사서 어떡하냐 우리? 저 토르박스 위에 둘까? 이거 내리고. 여기? 불도 없고. 또 말이 안 되는 캠핑이 되기 시작했어. 오늘은 날씨가 추울 걸 대비해서 저녁 메뉴를 심사숙고해서 정해서 왔거든요.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좀 탕이 땡기잖아요? 그래서 저랑 남편이랑 연애하면서 가장 자주 먹었던 탕을 준비했어요. 술 마실 때 먹는 탕인데 언제 약간 감이 오시나요? 이렇게 재료를 보고 나니까 감이 오셨을까요? 오늘 저녁 메뉴는 나가사키 짬뽕이에요. 그러면 일단 파기름을 내서 볶아야 되는데 배트리버 씨가 안 해주십니까? 좋아? 냄새 벌써 좋은데? 그냥 이것만 먹어도 될 것 같아. 이건 뭐 고기랑 해산물이니. 아니 제가 손이 좀 커가지고 배트리버가 2인분 만들자는 거 제가 4인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거든요. 채소 들어가고 그러면 막 이만큼 쌓이는 거 아닌지 몰라.
하여튼 양은 대단하신 분이에요. 웬만한 웬만한 남성보다 많이 먹는 것 같아요, 진짜. 인정 인정. 자랑스러워, 진짜. 이거 4인분 맞아요? 이거 한 8인분 되는 것 같은데? 8인분은 오바지 않아? 오바야? 내가 2분의 1 먹을 수 있어. 이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만들어 먹어보는 건 처음이야. 진짜. 밤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려나 여기는? 뭐라고요? 홍합이 다 떨어져 있다고? 그걸 알아듣는 나도 신기하다. 그렇지 않아? 어떻게 알아들었어? 절덕이지. 되게 맛있을 것 같아. 너무 좋은가? 아, 뭔가 막 인삼맛 또 나는 것 같아요. 맛있다. 최고다. 미쳤다. 최고다 이거. 역시 국물이네, 줄 때는. 새우만 떨어져서 하면은 딱 그 뭔가 해산물 맛이 더 나서. 새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. 저번 캠핑 생각하면. 아, 그렇네. 뒤쪽 풍경 봐. 오. 어마어마한 안주예요. 오, 너무 이쁘다. 해가 이쪽으로 딱 비치면서 지니까. 엄청 이거 덕분에 더 밝은 것 같아. 나올 수 있어?
여기 이렇게 지금 차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는 막혀 있어요. 저희는 차는 여기다가 길 건너서 댔습니다. 여긴 진짜 단골일 것 같아요. 주문 받으시는 분도 너무 친절하시고, 그래서 배트리버한테 당장 여기서 살 집 알아보자고 그랬거든요. 아 진짜 맛있어요. 여기가 토니스타코거든요. 나중에 동네 한번 오시게 되면은 여기 한번 들려보세요. 그럼 안녕. 다음 주에 또 봐요.